자, 또 증권사 객장에서 오늘 장 공략주로 어떤 것을 꼽고 있을지 오늘은 도곡동으로 가겠습니다. 메리츠 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사장입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전 장 공략주 제시해 주시죠. 예, 오늘은 뭐 KG 모빌리언스를 좀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KG 모빌리언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소액 결제로 유명한 이제 회사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이제 휴대폰 소액 결제 플러스에서 신용카드 PG까지 이제 같이 붙여지는 형국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이후는 이제 작년에 이제 인수한 흡수합병한 KG 올렛을 통해서 종합 결제 PG사로 지금 도약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KG 올렛 같은 경우는 2월에 흡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이제 온기로 다 반영이 되지 않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이 반영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이제 소액 결제 같은 경우는 소액 결제 금액이 계속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은 한도가 100만 원이지만 뭐 한 200만 원까지도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PG 카드 신용카드 PG 관련된 KG 올렛 매출 같은 경우는 KG 모빌리언스의 이제 파이를 시장에 이제 그 매출액을 키워줄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주 고객사가 네이버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네이버 쇼핑이 굉장히 이제 좀 뭐 그 업계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상황인데 네이버의 물량 확대 및 그다음에 또 11번가와도 거래를 하고 있는데 11번가 거래액이 더 늘어날 걸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11번가가 최근에는 이제 이커머스에서 한 4위 업체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가 아마존과 이제 협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올해부터는 더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거의 11번가의 거의 50% 정도의 매출, 이제 결제 금액 50% 정도를 KG 모빌리언스가 담당하고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도 5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데 한 80%대까지 올라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2021년의 연간 매출액은 한 3,345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551억 정도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다 20% 이상 성장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지금 KG 모빌리언스의 매출 추이를 보더라도 2019년도에는 1760억, 2020년에는 2690억, 뭐 올해는 3300억대 이상을 기록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지금 주가는 뭐 PER 기준으로 10배 수준, 이제 올해 예상으로 10배 수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매수가는 저는 한 1,300원, 어제 종가 기준으로 1,300원 정도로 매수를 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한 12,000원, 손절가는 9,8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KG 모빌리언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차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